전체적으로 패턴 보시고 절개 패턴 보시면은 어깨 부분만 하더라도 벌써 두개 패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가슴 부분, 허리 라인에 또 들어가 있죠. 세로로 들어가 있죠. 하단에 들어가 있죠. 심지어 팔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팔에서 그냥 패턴이 한두 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세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손목 부분, 팔꿈치 부분, 팔뚝 부분. 그래서 트레이닝복 잘못 입으면은 되게 어깨가 낀다는 생각 드실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성용 와펜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겨울철입니다. 안쪽 사양 보셔야 되는데 플라켓으로 속 플라켓 한번 들어와 있으니까 바람 막아주죠. 안쪽 열어 보시면은. 너무 따뜻한 게 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네? 거의 양털같이 음. 그냥 이게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따뜻한데 네. 이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원단에다가 겉에 어태. 원단이 네? 두 개가 지금 본딩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음. 밖에서 바람을 막아드리고 그다음에 안쪽에서 보온성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추운 날은 또뭐 춥기도 하지만은 왜 어지간해서는 네. 평년보다 굉장히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이런 느낌의 본딩 자켓으로 네. 웬만한 두꺼운 코트 무겁게 입는 것보다는 훨씬 음. 더 나으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자켓을 결정하시게 되면 네. 공통으로 기모가 안쪽에 있는 트랙수트 상의 이것도 마찬가지 안쪽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기모감 네. 얘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트랙수트가 모두 다 위쪽과 아래쪽에 딱 따뜻한 기모가 있어요 이걸로 그렇죠. 해서 블랙 칼라 공통 어, 상의 그 다음에 아래쪽 하의 네. 근데 하의도 지금 보시면 은 어, 절개들이 다 있는데 네. CPX 라인은 원단도 다르지만 이런 절개 때문에 무릎 구부리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아까 4s 앱버 핏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축성이 너무너무 끝내줘서 음. 그냥 운동하실 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어 저는 이제 자켓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동혁 씨 입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재킷 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그럼 운동할 때만 입어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운동할 때는 무조건 입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주말에 뭐, 축제도 많고,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옷에는 코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패턴 자체에 젊게 만들어 드렸죠. 절개 패턴 들어가 있어서 편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한국 남자들 팔뚝이 굵거나 어깨 있으신 분들은 움직일 때 어우, 너무 답답해, 불편해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뭐 절개 패턴 들어가 있으면서 신축성이 들어가니까 음. 이거는 뭐 운동하시고 아니면 뭐 야구하시고 네.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재미없어요. 따뜻하잖아요. 지금 동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청바지에 다 같이 이제 코디해서 입고 있는데 네. 어, 우리 남편이 저걸 입혀놓는 순간 진짜 몇 살은 어. 어려질 것 같고 모자도 있는 스타일에다가 길이감도 그렇죠. 지금 뭐길이감도 엉덩이 살짝 덮고 네. 모자까지 딱 써버리면은 귀까지 너무너무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잖아요. 스키장 가실 때귀 네. 시렵잖아요. 목 시렵잖아요. 끝까지 올려만 주시면 굉장히 따뜻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이한벌 특히나 와펜 들어가 있으니까 남성분들 더 좋아하시고 길이감 길어주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가격이 한 벌당 만만치가 않았어요. 오늘. 정리금까지 받아보시면 거의 한 9만 4천원대 받아보시는데, 네. 이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트랙스트 상의 하의, 모델분 입고 계신 상의 하의까지 저희가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예 그냥 그 아들이 가실 때는 동혁처럼 자켓만 입어도 괜찮지만은, 음, 우리 네. 모델은 이제 완전 운동할 때. 네. 그러니까 이 트랙스트하고 모두 다 같이 세트로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화이트 컬러 입고 있는 모습 보시는데, 안쪽에 저 네. 트랙스트랑 같이 이제 정말 뭔가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사실 운동복 아니라도요. 네. 주말에. 나들이 아니라도 평상복으로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그 정도면. 아니, 실제로, 그, 집 앞에 마트 같은 데갈 때, 남자분들, 뭐, 잠깐 사러 갈 때, 네. 집에 있는 트레이닝복 잘못 입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음음. 이거는 그런 핏이 아니에요.